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지 않을까. 5에서 7만 원을 더 투자하고서라도 말이죠. 20, 30만 원대로 다른 가성비 태블릿들을 몰킬하고 있는 레노버 P11 삼형제. 성능이나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등 이 가격대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물론 크리티컬한 단점도 있습니다. 불량률이 꽤 높다는 점. 국내 정발이 되지 않아 AS는 기대조차 어렵고 DRM과 관련한 이슈가 찾아 넷플릭스 화질 문제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단점들을 감수할 수 없는 분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를 구매하실 겁니다. 다만 아이패드의 가격과 성능은 넘사벽이고 갤럭시 탭 S라인 또한 가격이 상당한 편이죠.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보급형인 탭 A라인이 계속 출시되고 있었는데요. 2021년에 제가 리뷰했었던 A7 이후 탭 A 라인업에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모델명은 A8 10.5 또는 A8 2022 정도로 불리는데요. 전작인 A7과 비교해서 둘 중 뭐가 더 좋을까 라는 비교 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S6 라이트와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비교해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가격대는 A8과 A7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A8의 출시 이후 A7은 단종이 돼버린 듯하고요. S6 라이트는 이 두 제품보다는 현재가 기준으로 약 5에서 7만원 정도 더 비싼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를 더 주고 나름 S라인인 S6 라이트를 구매할지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A라인을 구매해서 가성비를 살릴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선 성능을 살펴볼까요? 스냅드래곤 662를 탑재한 A7 대비 성능이 소폭 상승한 유니싹 타이거 T618 CPU를 탑재한 이번 A8은 S6 라이트보다는 약간 성능이 좋은 편인데요. 하지만 성능차가 월등하지는 않아서 사용에 있어 큰 차이를 느끼긴 힘들 겁니다. 다만 3D 마크 그래픽 점수는 S6 라이트가 더 높게 측정되었고 실제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도 더 부드럽고 원활하게 게임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셋 다 아주 좋은 성능의 프로세서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고성능의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 세 가지 모두 게임 머신보다는 영상 머신, 웹서핑 머신 등등의 간단한 작업용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집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욕실 타일이 부서져 내리... 그래도 A라인인 A8도 최적화는 잘 되어 있어서 화면 전환이 나름 빠릿빠릿한 편입니다. 뭐 셋 다 간혹 굼뜨는 느낌은 있지만 말이죠. 요즘 스마트폰에는 12GB 램도 탑재되는 마당에 램이 4GB에 불과한 점도 아쉽고요. 멀티태스킹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겠죠. 이 태블릿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P11 플러스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이 A8을 보면서 역체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새 제품 간에 있어 큰 성능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만큼 디스플레이에도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A8이 10.5인치로 0.1인치 더 크고 화면 비율이 16:10으로 개선됐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TFT LCD를 사용한 점은 모두 동일하고 그리고 해상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화면 밝기는 A8이 나머지 두 제품에 비해 약간 밝은 느낌이긴 하지만 시야각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는데요. 아쉬운 점이라면 색감을 커스텀할 수 있는 옵션이 따로 없다는 것이지만 베젤의 두께는 이 가격대에서 볼 수 있는 적당한 크기라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배터리는 세 가지 모두 7040mAh 용량을 사용했는데요.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한 점 또한 똑같습니다. 최대 화면 밝기로 풀 HD 화질의 유튜브 영상을 연속으로 재생해보니 대체로 7시간 전후에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는데요. 전작인 A7이 조금 더 긴 배터리 타임을 기록했으나 굳이 이 점만 보고 A7을 구입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요. 실사용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성능과 디스플레이만을 살펴보자면 더 저렴한 A8을 구매해서 가성비를 살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이번 A8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마감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스티치 라인이 있는 S6 라이트보다 더 예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단순 스펙상으로는 A8이 0.1mm 더 얇지만 S6 라이트 쪽이 후면 테두리가 더 둥글게 마감 처리되어 있는 데다 무게도 467g으로 가장 가벼워서 체감상으로는 S6 라이트가 더 얇고 가벼우며 손으로 잡았을 때의 그립감도 더 우월하게 느껴집니다. 10인치 태블릿이 500g이 넘어가면 확실히 더 부담이 느껴지긴 하네요. 대신 A8의 버튼의 면적이 더 넓고 두꺼워서 다른 두 제품에 비해서는 누르기 용이하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다만 전작인 A7과 마찬가지로 버튼이 안쪽으로 너무 치우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양손으로 잡고 영상을 시청할 때 볼륨 조절하기가 썩 편하진 않았습니다. 스펙만으로 살펴보자면 스피커에 있어서도 쿼드 스피커의 A8이나 A7이 음질이 더 좋을 것 같지만 S6 라이트는 듀얼 스피커임에도 나머지 두 제품보다 명료성이나 공간감에서 우월한 좋은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양손으로 잡았을 때 손의 위치를 신경 써야 하는 A라인의 쿼드 스피커보다는 차라리 듀얼 스피커인 S6 라이트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디자인과 스피커 이외에 S6 라이트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덱스 모드입니다. 전통적으로 탭 A 라인업에는 덱스 모드가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태블릿을 활용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S6 라이트도 출시 당시에는 덱스 모드가 탑재되지 않았으나 이후 펌웨어 업데이트로 덱스 모드가 지원되면서 S 라인인 척하는 탭 A 아니냐 하는 오명을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제품 모두 램이 4GB로 여유롭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덱스 모드가 탑재되고 안되고의 활용도의 차이는 극명하게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S6 라이트를 고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S펜인데요. 레노버 P11이나 샤오미 미패드 5를 리뷰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필기를 조금이라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S6 라이트는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S7 플러스보다 응답 속도나 화면 주사율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애매한 펜보다는 훨씬 좋은 필기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두 제품의 가격차가 5에서 7만원 정도라면 태블릿으로 필기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조금 더 투자해서 S6 라이트로 가시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단순 스펙상으로는 최근 출시된 A8이 더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성능이나 디스플레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스피커, 무게, 덱스 모드, 그리고 S펜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출시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여전히 30-40만원대 가격에서는 A8이나 A7보다는 이 S6 라이트가 삼성의 매력적인 보급형 태블릿인 것 같은데요. 레노버나 샤오미의 태블릿이 불안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에서 7만원을 더 투자하고서라도 말이죠. 오늘은 A8 리뷰 같지만 알고 보면 S6 라이트 리뷰 같았던 갤럭시 탭 A8을 리뷰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